자, 판별식 됐다. 개수가 실수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그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구호에 따라 바뀝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애들이 헷갈려요. 그대 공식이 뭐예요? 그대 공식. 그대 공식.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근데 왜 니들이 문제를 풀 때 해가 두 개 나오는지 아니? 2차 방식이 풀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나오잖아. 맞지? 맞니?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요거 때문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면 쌤, 해가 두 개라는 말은 맞지? 쌤,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맞지? 그렇다는 말은 해가 두 개라는 말은요, 쌤, 이 뒤에 나오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그러니까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말이 뭐고 양수라는 말이죠. 맞죠? 숫자가 뒤에 뭔가 있으니까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양수라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다? 양수란 말입니다. 맞아요? 맞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가 한 개라는 말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중분이라고 부르죠? 네. 자, 해가 한 개라는 말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됐다는 말이고 0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쌤, 얘가 0이 돼버리면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면 그냥 답은 2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내용 중요합니다. 뒤에 거 계속 써먹은 거니까 이거 2차 방식 내용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해가 한 개라는 말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된다는 말이고 0이 된다는 말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다는 말 자체는 좀 이따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해가 없다라고 배웠죠. 우리 지금까지. 맞지? 해가 없다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 말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나온다?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니? 실수가 아니란 말은 뭐 말이에요? 호수로 나온단 말이죠. 자, 이거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호수로 나온다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호수가 나오죠. 내용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앞에 호수 배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는 걸.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이면 뭐가 된다? 호수가 나오죠. 자,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해가 없다는 말은 실수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실수입니다. 실수. 얘하고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허수의 근 두 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i라는 걸 배웠거든. 허수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죠. 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 나올 수 있잖아. 맞죠? 허수의 근이 두 개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중3 때 해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해가 없지도 않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닌 허근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허근.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 그때 자, 봐봐. 이때 여기 나오는 이놈 이 b제곱 마이너스 있죠? 맞죠? 자,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요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문자 d라고 하고 됐니? 얘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대문자 D가 판별식이란 말은 쌤, 이 말은 지금 뭐예요? D가 0보다 크다지? 이 말은요? D가 0이란 말이고요. 이 말은요? D가 0보다 작다는 말입니다. D가 0보다 크다는 말은 해가 실근이 두 개란 말이고요. 맞니? D가 0하고 같다는 말은 실근이 한 개란 말이고요. D가 0보다 작다는 말은요? 실근이 없다 또는 허근이 두 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됐나? 자, 그걸 정리해놓은 겁니다. 쌤, 요렇게 해놨고요. 지금 다 적어놨죠? 맞지? 그러니까 얘들 둘 다 뭐래? 실근 몇 개? 두 개. 얘는 실근 한 개. 얘는 허근 두 개 나온다 했지.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실근이라는 말은 문제에서 다음이 다음 2차 방식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쌤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니까 요거 합하면 뭐가 돼? 요거 합하면 우리 뭐라 불러요? D는 양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게 지금 무슨 조건이야? 실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하면 D가 양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완전제곱식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중근 가진단 말이지. 중근 가진 조건이 뭔데요? D가 0의 조건이죠. 맞니? 이거 안 되면 내가 장따 봐본데 뒤쪽에 문제 못 풉니다. 자, 일단 문제 봅니다. 지금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왔어요. 이거 실제로 다시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크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중3 때 했거든요. 맞니? 난 중3 때 공부 안 했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해야죠 지금. 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3 플러스 mx 플러스 m제곱은 0이다. 다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있죠. 맞나? 그러면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은요. 쌤 얘는 지금 뭔 말인데요? 판벳이 d가 0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얘는요? 판벳이 d가 0이란 말이고요. 서로 다른 두 허브는요? 얘는 판벳이 d가 0보다 작다는 말이죠. 맞지? 그럼 판벳이 d부터 구해야 되겠네. 쌤 이 식의 판벳이 d는 어떻게 구해요? 자, 판벳식 D는 원래 공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나? 근데 얘도요, 방근의 공식 쓸 수 있죠. 방근의 공식을 하면 그거는 4분의 D라고요. 자, 4분의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얘나 얘나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있던 놈들이야.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언제 쓴다 했어요? 짝수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그럼 얘 짝수 맞지? 일부러 문제 준 거야, 짝수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여기서는 B'가 뭔데요? 마이너스의 3 플러스 M이 B'야. 2로 나눈 게 B'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쓸게요. 쌤이 4분의 D도 쓴다. 따라서 4분의 D는요, 뭐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 맞나? 이거를 뭐 한 거? 제곱. 마이너스 A. C. 맞니? 이게 판별식이죠. 얘 정리합시다. 어차피 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 돼요? 플러스 되고요.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 뭐 돼요? 맞죠? 됐나? 여기에 뭐 하는 건데? m 제곱 빼는 겁니까? 따라 되는 어떻게 돼요? 6m 더하기 9. 쌤 판별식이 뭔지 알았죠? 판별식 D값이 뭔지 알았다 맞지? 4분의 D값이. 자, 따라와서 쌤 얘는요 이제 정리합니다. 어떻게? 4분의 D가 어떻게 나와? 4분의 D가 얼마인데요? 6M 더하기 얼마? 9거든요. 이게 0보다 크면 된대요. 따라서 6M은 뭔데? 마이너스 9보다 크면 되고요. M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크면 되죠. 맞지? 그럼 똑같네요. 쌤, 얘는요? 얘가 똑같이 뭔데요? 6m 더하기 9가 뭐가 되는데요? 0 되면 되죠. 똑같이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m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똑같이 얘도 4분의 d가 뭐 돼야 돼요? 6m 더하기 9고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지. 따라서 얘도 답은 m은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되죠. 따라서 이거의 답, 이거의 답, 답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d부터 먼저 구해놓는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봅니다. 문제에서 어떠한 2차 방식이 있어요? 그 2차 방식이라 했다. 일단 봐봐. 어떠한 2차 방식이라 했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쌤 말하는 거 따라오세요. 내가 어려운 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따가 놓치지 말고요. 다시. 문제 시작할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2차 방식이라 했으면 무조건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k-1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고 따라서 K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데 쌤,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시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크다는 두 개 갖는 거고 같다는 한 개 갖는 거니까. 맞죠? 몇 개 갖는지 언급 안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판별식 씁시다. 됐어요? 쌤, 얘도 4분의 D 쓸 수 있게 해놨죠? 왜? 식이 복잡하니까 일부러 2 갖다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4분의 D 바로 갑니다. B' 제곱하면 얘가 B'죠? 네. 그러면 B'를 뭐한 거?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AC입니다. 네. A는 K-1이고요. C는 K+2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뭐가 되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됐니? 정리합니다.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요거 마이너스 하고 정리합시다. 뭐 나옵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나오죠? 맞니? 혹시나 이거 발음이 안 나오면 연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빼면 어떻게 돼요? K제곱 K제곱 없어지나? 2K 빼기 K 하면 K 나오고요. 플러스 1 빼기 빼기 2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따라서 K는 얼마 돼요? 이래 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일단은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됐죠? 두 번째 식. 얘는 2차 방식이지.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해봐도 되죠? 실제로 세 번째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는 위의 식, 요거는 밑의 식이야. 맞지? 맞나? 일단은 요거 밑에 식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조건. 얘는 뭔데요?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서 어느 간데? 1이 안 되는 거죠. 맞니? 네. 3번 뭔데요? 또 2차 방식이네. 네. 2차 방식이란 말은 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그럼 K는 0이 되면 안 된다. 끝났죠? 맞니? 네 번째 뭔데요? 허그를 갔는데 허그를 간다는 말은 판별식이 뭐가 나오죠? 이제 판별식 뭔데요? 내가 지금 못 읽으면 문제 뒤니까 하나도 못 풀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수학기에 다 날아갑니다.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입니다. 허그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했어요. 아까 했죠 여기에. 맞니? 자,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이죠. 이게 0보다 뭐하다? 작다. 넘어가면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는 말이고 맞나? 4K는 뭐보다 작다는 말이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말이고 K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말이야. 따라서 쌤, 여기서 나오는 3번과 4번에 대한 식은 뭔데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맞나? 이면서 K는 마이너스 작은 수이면서 뭐? K는 0이 안 돼. 맞지? 그럼 내가 1번, 2번에 대한 식을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거 둘 다 만족해야 이거 두 전체 다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잠깐만요. 일단 첫 번째 가볼게요. 1번, 2번 섞은 건데 K는 마이너스 3보다 뭐가 돼요? 커야 되지. 그럼 요렇게 가겠네. 맞나? 맞죠? 단, 뭐는 되면 안 된대? 1이 되면 안 된대. 그럼 여기 1이 있다 치고. 맞지? 그럼 여기도 비워줘야 되죠? 요렇게 됩니다. 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쌤, 수익선을 이렇게 좀 조금 헷갈리나? 쌤, 한번 바꿔줘볼게요. 얘가 무슨 말입니까? 하는 말은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1 있는 데서 다시 내려왔고 다시 1 있는 데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은 빼고 간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거죠. 그럼 두 번째 건. 선생님,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K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그러면 작으면서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0은 되면 안 된대. 여기 0이 있겠지? 맞나? 0은 또 빼야 되는데 당연히 공통부분은 뭐로 나오겠어요? 이거 두 개의 공통부분은 이걸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미안 요 셀 K가 3,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색칠해야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공통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K는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가 이 두 식을 만족하는 K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범위를 봐,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수직선으로 나온다면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실수가 없죠.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면 쌤이 뭐 굳이 그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전이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초반에 연습을 다 그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수직선으로 그어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수직선은 실제로 뭐 그리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내가 설명 없이 이렇게 해놨을까지 수직선 그리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들 다 이렇게 푸니까. 자, 두 번째 겁니다.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어? 쌤, 여기 나오는 완전제곱식. 쌤, 이게 완전제곱식이네요. 완전제곱식이란 말 뜻이 뭔데요? 중근을 가진다는 말. 맞지? 해가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고 중근을 가진다는 말 뜻은 뭔데요? B가 뭐가 된다는 말인데요? 명제사. 맞니? 맞죠? 그럼 또 조건 따라갑시다.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뭐 돼야 돼요? 2차식이네. 맞아요. 2차식이란 말은요 K-2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K는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완전제곱식이지. 네.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돼. 맞니? 네. 자, 근데 아, 쌤 이거 이런 묶어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런 묶어 냅니다. 그럼 얼마 돼요? 2K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맞니? 네. 따라서 바로 정리합시다. 판별식 D, 4분의 D로 정리해야 되죠. 4분의 D는 B다시 제곱 2K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 맞나? 네. C 맞아요. 네. 이게 뭐가 되는가? 0되면 이 말이죠. 그럼 정리하면 얘는요? 2K 제곱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빼기 3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죠? 이거 계속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연습부족입니다 실제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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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고등학교라는 정도는 그냥 한 방에 나와야 돼요. 쌤님 아, 쌤이니까 암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이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언제 풀래? 3차씩 어떻게 풀라고요? 자, 정리하면 4K제곱에 3K제곱 빼면 얼마 돼요? K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되죠?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8K죠? 플러스 16 빼기 4니까 이겁니까? 이거 예수분해 봅시다. K-6 K-2는 0입니까? 네. 아, 따라서 예쁘니까요. K는 뭐 또는? 6 또는 K는 얼마 돼야 돼요? 2입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나? 근데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뭐 하는 거?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부분이 해란 말이야. 맞나? 얘들 둘 다 만족하는 게 해거든요. 근데 2번에서는 6하고 2 나왔는데 1번에서는 2는 안 된대. 그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공통이 되는 건데요. K값이 6밖에 안 되죠. 2는 여기 쓰면 안 된다는데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뭐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는다 돼 있지 맞지? 맞니? 일단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는데 일단 잘 봐봐. 상관해 뭐 보세요. 일단 2차식이지. 2차식이 결론은 뭔데? 중근을 갖는다며. 맞아요? 맞니? 그러면 일단 잘 봐.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2차식이 X에 대한 2차식이죠? 네. 2차식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대. 어, 쌤,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이 조건부터 쓰라는 말이죠. 자, 2차식 중근을 가진다 만듭시다. 그러면 판별식 4분의 1일 수 있네요. 네. 앞에 2 있거든요. 빼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생략할게요. 네. 그럼 뭐? K-A의 제곱입니까? 빼기 AC. A는 1이니까 치 아프고 C가 이거죠 지금. 네. C는요?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아, 1이네. 맞니? 네.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네.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입니까? 플러스 A제곱이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된단 말이고 0 돼야 된단 말이죠. 정리합시다. K제곱 K제곱 나가갑니까? 맞지? 자 일단 식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AK 이것도 날아갑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지? 자 식은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쌤 요건 구했고요. 두 번째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인데요. 5번에 뭐냐 하면 K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어. K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함등식이죠. K에 대한 함등식이요. 그러면 함등식에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고 푸는 방법이 등에서 항등식은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할까요? 항등식은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개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왜? x의 값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 그러면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개수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입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뭘 쓰는 게 좋겠어요? 수치 대입법이 맞겠죠. 왜? 얘는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뭐하는데 K 있는 거 묶어주고요. K 없는 거 묶어주면 되지. 그럼 인원 뭐가 된대요? 0 되면 되고 인원도 0 되면 돼요. 왜? 얘도 0 곱하기 K에 더하기 0하고 똑같으니까. 맞니? 따라서 어? 쌤 마이너스 2a가 뭐가 되는데 보여? 0 돼야 된대요. 그럼 a는 절대 0이죠. 맞지? b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돼요? 0이죠. 그럼 b는 얼마 돼요? 1이죠. 문제에서 그때 실수 a와 b 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0하고 1.